한번 해주세요. 계산기 할 겁니다. 부동산 계산기에 들어가시고요. 네.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본인 DSR 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뭐냐면 이 초년도 이자 기준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걸 체크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좀더 정확한 DSR 계산을 할수 있고요. 자, 연소득은 여러분이 혼자의 소득으로 하실 거면 혼자로 하시고요. 합산하는 게 유리하면 합산하셔도 됩니다. 내가 연봉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연봉 5천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주담대출. 보통 이렇게 쭉 나눠지는데 보통 주택담보 대출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최증식, 만기 일시 상환으로 나오는데 대부분 원리금 균등을 선택을 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DSR이 좀 달라지는데 어떤 게 유리한지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원리금 균등으로 하고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유리하게 하고 싶다 하려면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엑셀표에는 제가 나왔는데 연봉에 대충 몇 배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나오는데 한 7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3억 5천만 원 정도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잔액도 3억 5천만 원이에요. 한 번도 대출을 상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3억 5천만 원이고요. 대출 기간은 무조건 길게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긴 대출 기간은 40년이에요. 그래서 40년 넣으시면 되고요. 금리는 지금 은행에서 4% 정도 예상을 하는데 제가 스트레스 DSR 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4.2% 정도 넣으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제일 간단하죠. 그래서 DSR 계산하면 몇 프로 나오면 36.16%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40% 이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DSR 40%를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3억 5천만 원의 대출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씩 더해가는 거예요. 내가 신용대출이 네, 신용대출 있어요. 있을 때. 네, 신용대출이 있는데 자, 여기서 신용대출은 대부분 5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 똑같이 넣으시고요. 신용대출이 5천만 원이 있다고 칠게요. 자, 5천만 원부터 시작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게 전산을 태울 수 없기 때문에 수기로 이렇게 좀 해보세요. 그리고 금리가 요즘 신용대출 금리가 좀 높아요. 그래서 내 금리 확인하시고요. 저희는 그냥 대부분 그싼 분들이 별로 없어서 그냥 6% 넣습니다. 그럼 6% 넣어서 DSR 계산해 볼게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자, 소득이 5천인데 주담대 3억 5천 받고 싶어요. 근데 신용대출 5천만 원 있어요. DSR이 얼마 나올까요? 짜자잔. 61.68% 나옵니다. 자, 신용대출 5천만 원 넣었을 뿐인데 갑자기 20%의 DSR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을 없애거나 줄이셔야 돼요. 그러면 저 신용대출 없으면 대출 모자라요. 자금 계획 안 맞아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보험사로 가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좀 찾기도 하는데 자, 1000만 원 넣는데도 41% 넘었죠. 그래서 이런 분은 은행으로 가려면 신용대출 다 상환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보험사로 가면 50% DSR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한 3천 정도 좀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3천만 원 넣어볼게요. 은행에서도 수기로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금액별로 100만 원 단위로 해주세요. 이러시면 화냅니다. 화내요. 아셨죠? 자, 그래도 은행에서는 정확한 계산이 금리를 끌어들이기 때문에 할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갚지 마시고 신용대출 5천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얼마 갚으세요? 왜냐면 이 금리가 떨어지면 또 한도가 늘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도 미리 갚지 마시고요. 얼마 상환하라고 얘기하면 그때 갚으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보험사로 간다고 하면 신용대출 2,500만 원 남겨도 3억 5천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부인분이 뭐 1,000만 원이라도 보태준다. 소득 합산이 가능하다. 이러면 또 획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소득 500만 원밖에 없는데요. 뭐 이래도 절대로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소득 500만 원이 우리 DSR에서는 또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득 1, 200만 원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넣었으면 500만 원 넣었더니 DSR이 50%에서도 한참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금액하고 내 소득 합산 부인분 거 넣었다가 뺐다가 신용대출도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부 합산 소득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합산 가능해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근데 합산을 해서 꼭 유리한 건 아니에요. 그러지. 그 상대방의 이제 대출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또 대부분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게 소득은 적은데 대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무조건 합산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면 그 뭐냐? 스트레스 DSR은 여기서 어떻게 체크해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은행 금리가 4.0 정도 나와요. 근데 한 0.2 정도 더 하시면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0.2 더해서 내가 받은 금리에다가 좀 더해서 하시면 좋고요. 신용대출 금리도 6%가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금리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참 보금자리론 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의외로 DSR 안 나오는 경우 있어. 왜냐면 이제 여기에는 내가 새로 받을 대출뿐만 아니라 내가 상환하지 못한 기존의 주담대를 또 포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환 안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는 보금자리론이 원래 만기가 30년밖에 안 되잖아요. 네. 거기다가 내가 사용한 지 한 10년 됐어. 그럼 만기 20년으로 넣으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DSR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럴 때 그 만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 만기 막 맘대로 넣으시면 안 돼요. 네, 네.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기존 주담대. 이런 거 여러분 강의에서 이제 듣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늦게 들어오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강의 공지 제가 고정 댓글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강의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강의 들을 수도